안녕하세요. 모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고창환입니다. 중국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러시아에서 만들다만 슈프레맨니급들을 사와서 항저우급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얻은 기술들을 토대로 드디어 자국산 방공구축함을 개발했습니다. 방공구축함이라고 하기에는 어명구축함스러운 성능인데요. 바로 052B형 광저우급입니다. 소브레맨니급의 그대로 카피한 물건인데 원판 소브레맨니급보다는 약 7,000톤 정도로 약간 작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성능은 동급이에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원판 소브레맨니급이 2차 대전 때 쓰던 증기터빈식 추진 방식을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이건 굉장히 더럽게 무겁고 더럽게 부피만 큰데 가속력도 구리고 정비성도 구린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떼버리고 나서 급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사온 가스터빈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제 MPU 디젤 엔진을 갖다가 카피한 물건을 장착했고요. 그래서 공간을 많이 절약하고 무게도 절약할 수 있었던 거죠. 가스터빈은 기름은 굉장히 많이 먹지만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출력을 자랑하죠. 가속력도 엄청 좋고요. 그래서 이전 소브레맨니급에서 겪던 추진체계 관련 문제들은 대부분 고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시에는 디젤 엔진 돌려가지고 좀 기름 좀 덜 먹게 해서 다니다가 전시나 혹은 많은 전기가 필요할 때는 가스터빈 돌려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이죠. 이걸 코도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이순신급도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우크라이나에 사온 가스터빈은 그나마 문제가 좀 덜했는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무작정 독일제를 카피한 게 아니라 기술 도입 방식으로 거의 라이센스 생산이나 비슷하게 면허 생산한 공간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옛날 2차 대전 방식의 고압 증기 터빈이랑은 이제 안녕할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광저우급에서 중국제 방공구축함의 두 번째 특징이 확립됩니다. 바로 중국제 국산 시우스가 달린다는 건데요. 730C 시우스라고 하죠, 보통. 원래는 중국도 러시아제 시우스를 사서 쓰거나 혹은 카피해 쓰려고 했었는데 러시아제를 써보고 나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존에 많이들 쓰는 러시아제 시우스인 AK-630은 사실 이번 모스크바함 사건 때처럼 대한미사일을 막는 데에는 사실상 무쓸모한 물건이었어요. 안 그래도 성능이 좋다고 말 못하는 러시아제 중앙방공 레이더에 의존하는 물건인데다가 MR-113이라고 하는 자체 사격통제 레이더가 있긴 해도 이거는 중앙방공 레이더가 아, 요 놈이 나쁜 놈이다 라고 알려주면은 단순히 그 방향으로 돌아가가지고 표적과 기관포 간에 탄도계산을 해줘가지고 리드샷만 제공해주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우리나라의 노봉이나 시발칸이랑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발칸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펠랭스나 골키퍼처럼 시우스가 알아서 표적의 예상 회피기동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교전해주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당시에 AK-630 말고도 카슈탄이라는 아주 삐까번쩍한 물건이 있긴 했었어요. 무려 분당 1만 발을 쏟아볼 수 있는 땅열 기관포를 가지고 있고 사거리 9km 정도의 대공미사일까지 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근데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니 최후의 요격을 위한 시우스 체계인데 32발이나 되는 대공미사일 예비탄이 왜 필요한 것이며 이거를 재장전하는 시스템까지 전부 다 구성 세트로 구축해야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괜히 함대 방공을 위한 센서 혹은 무장체계를 다는데 걸리적거리는 놈이었어요. 괜히 용적만 많이 차지해. 우리나라가 골키퍼를 쓰다가 펠랭스로 갑자기 바꾼 이유가 대표적인 원인이 너무 용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였어요. 76mm 함포랑 비슷하게 용적을 차지하는데 이 카슈탄이라는 놈은 골키퍼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거추장스럽고 쓸데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최후의 요격을 담당하는 물건인데 재장된 시스템이 왜 필요해? 못 막으면 끝인데 어차피. 완치된 암이 재발되는 수준의 설계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도저히 카시탄 같은 물건은 정신나간 럭봉들이 아니면은 쓸 일이 없는 물건이었어요. 게다가 마하 2 이상의 표적은 카시탄이 추적을 못한다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래전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현대전에도 대응 못해요, 이거는. 서방에 초대한 미사일 없는데요. 자, 우리는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공미사일을 대함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대공미사일을 어떻게 대함용으로 쓰냐? 라고 하시는 밀덕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1992년에 터키 해군이랑 미 해군이랑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미 항모 사라토가에서 쏜 시스페로 대공미사일이 터키 해군 구축함에 명중했습니다. 실수로 일루미네이터가 원래 훈련용 표적에 조사를 해줬어야 됐는데 터키군 구축함을 조준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수로 발사된 시스페로 미사일에 터키군 구축함이 대파되었습니다. 대파 수준이 아니라 지휘장비들 그리고 지휘관들 전부 다 몰살이 돼가지고 폐함 처리를 해야 됐었어요. 구축함이 대공미사일 한 발에 무력화가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대공미사일은 속도가 빠르잖아. 마하 2 이상이야. 그렇다면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대함미사일로 쏘면 꽤 효과가 좋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대함미사일
미사일로서 사용을 어느 정도 상정해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밀덕들이 대레이더 미사일은 잘 간과하더라. 미 해군 항공대에서도 대함미사일인 하푼이랑 가장 많이 섞어 쓰는 게 바로 대레이더 미사일인 AGM-88 함미사일입니다. 이 대레이더 미사일이라는 물건은 저게 레이더 전파를 따라가지고 저게 레이더 시스템에 갖다가 박살내는 물건이죠. 굉장히 전투함에게는 뼈아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눈뽕을 당해버리니까.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마하 2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이 해군 항공대는 이 물건을 적함에 먼저 발사해가지고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혹은 상대 레이더 운영에 차질을 준 상태에서 하푼을 쓰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카시탄을 시우스로 쓸 경우에는 이런 표적에 대응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어서 개발한 게 중제 730식 시루스입니다. 이 물건은 골키퍼랑 펠랭스의 컨셉을 반씩 따와가지고 합친 물건이에요. 연사력이 좋은 무려 분당 5,000발이 나가는 30mm 기관포에다가 적기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전자광학 추적 장치, 적외선 영상 등을 사용해가지고 초저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대함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아주 특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교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똘똘한 물건이죠. 국내에는 지구를 유혹하는 시우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튼 이런 소소한 특징들을 확립하는 데는 성공한 게 광저우급이긴 하지만 굉장히 과도기적인 물건이었어요. 게다가 이전에 항저우급이 가지고 있던 단장 발사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미사일을 한땀한땀 장전해가지고 쏴줘야 됐었어요. 대함미사일의 경우는 이전에 항저우급보다 굉장히 심각한 너프를 쳐먹었는데 이전에 사용하던 초음속 대함미사일인 P-270 모스켓을 못쓰고 중국제 나음속 대함미사일인 C-802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성능이 하푼 D와 동급 혹은 그보다 약간 딸리는 물건이에요. 왜 이런 너프가 가해졌는지 원인을 분석해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저우급이 등장했던 시기에 동구권에서 대함미사일 교전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었어요. 원래 소련이 굉장히 엄청 크고 빠른 미사일을 고속정, 초기함 이런 애들한테도 줘가지고 두 발 내지 네 발 정도 운영하게끔 해서 대함미사일을 쏟아부어가지고 적을 상대하는 거였는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엄청 무거운 미사일들을 장착하면 당연히 다른 무장들을 장착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다른 센서들을 장착하기가 어렵고 또 거주 공간이 다른 장비를 놓을 공간이 없는 데다가 피격 시에 과무장으로 인해서 데미지 컨트롤이 어려워가지고 순식간에 유폭으로 용궁간다는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심각하게 전투지속 능력이 딸렸습니다. 미사일을 두 발에서 네 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전투지속 능력이 딸리겠죠. 두 발수만 땡, 네 발수만 땡이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들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작고 느린 러시아판 하푼인 우란대함 미사일을 개발해서 많이들 배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음속 대함 미사일 빠른 거 8발 장착할짜리에 우란대함 미사일을 16발 작한다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C-802 16발로 기존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대체했다는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진짜 원인은 광저우급을 건조할 당시에 대함미사일을 계약하려고 보니까 공군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SU-27 계열기들을 러시아에서 사와가지고 면허 생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기술을 몰래 불법 유출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기술진들을 전부 다 철수시키고 신형무기 판매를 대부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올 길이 없었던 거죠. 물론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걔네는 돈 주면서 싹싹 빌면은 다시 팔겠지. 그러나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자원이잖아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생산이 돼서 도입이 돼야 되는데 러시아랑 사이가 틀어지면은 못 싸우네. 그대로 대함전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로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일단 C-802 미사일을 달고 나중에 등장하는 중국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모스킷이 성능상 뛰어난 물건이긴 하지만 쓰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해가지고 동구권 지금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춘다는 그런 명목으로 C-802 미사일 16발을 다는 걸로 타협을 본 겁니다. 종합해보자면은 광저우급은 소브롬맨니급 최후기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함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실험적인 함이었고 과도기적인 함이었던 관계로 두 척으로 건조가 종료되고 제대로 된 방공구축함들이 배치된 이후에는 역시 황저급과 마찬가지로 범용구축함으로 재분류돼가지고 사용되게 됩니다.